조선업 호환기의 신조 건조 기업보다 더 돈을 효율적으로 버는 곳은 엔진 생산 기업입니다. 손막의 심장으로 불리는 엔진은 꼭 필요한 핵심 설비이면서도 고기술력을 요해 자체 생산이 가능한 기업이 한정적입니다. 중국 등 외부의 저가 공세에도 영향을 덜 받습니다. 호환기 몸값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HD 현대그룹이 일찌감치 엔진에 공을 들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생산 캐파와 엔진의 크기에 따라 사업 주체도 세 곳으로 확장해 운영 중입니다. HD 현대중공업 엔진기계 사업부와 HD 현대엔진, STX 중공업을 인수해 사명을 바꾼 HD 현대마린 엔진 등입니다. 세 곳의 엔진 생산 부문 자회사들은 계열사 물량을 소화하는 한편 또 하나의 알토란 사업이 됐습니다. 호환기를 맞아 엔진 부문의 매출액은 반기 만에 이미 평년 한해 규모에 도달했습니다. HD 현대그룹의 선박 엔진 부문과 계열사들은 지난해 평년 대비 2배 이상의 매출액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엔진기계 사업부의 매출액은 2022년 1조 7,150억 원에서 2023년 2조 7,100억 원까지 껑충 뛰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평년 한해 매출액을 뛰어넘을 만큼 쌓였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HD 현대엔진의 실적을 반영한 HD 한국조선해양 엔진기계 부문의 매출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매출액은 7,345억 원, 2023년 매출액은 1조 6,400억 원입니다. HD 현대마린 엔진의 경우 같은 기간 1,774억 원에서 2,450억 원으로 약 2배의 순증을 이뤘습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영업이익률입니다. 선박 엔진 실적만이 담겨 있으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영업이익률을 따로 추출할 수 있는 곳은 HD 현대마린 엔진입니다. HD 현대마린 엔진의 영업이익률은 조선업 불황기 막바지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 이하이거나 적자의 영업이익률을 보였습니다. 조선업 슈퍼사이클을 조금 더 일찍 맞이했습니다. 2022년부터 반등해 6.27%의 영업이익률을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말 영업이익률은 7.32%, 올해 상반기에는 10.41%를 기록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엔진기계 사업부와 HD 한국조선해양 엔진기계 부문의 영업이익률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HD 현대중공업 엔진기계 사업부는 더 큰 엔진을 주로 다루고 HD 현대엔진은 매출액 규모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HD 현대중공업 엔진기계 사업부는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초대형 선박용 엔진까지 제작이 가능해 주로 대형 엔진을 판매합니다. HD 현대그룹 선박엔진의 강점은 오래 쌓은 업력과 그에 따른 다양한 포트폴리오입니다.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미포중공업, HD 현대삼호 등 중간 조선지주사인 HD 한국조선해양 3사가 폭넓은 선박 포트폴리오를 꾸린 것과 궤를 함께합니다. HD 현대중공업 엔진기계 사업부가 선박 엔진의 전체 포트폴리오를 책임진다면 HD 현대마린 엔진이 2행정 엔진을, HD 현대 엔진이 4행정 엔진을 생산합니다. 크기별로 보면 HD 현대중공업 엔진기계 사업부는 초대형부터 중소형까지 모두 아우릅니다. 다만 생산은 주로 출력대가 높은 엔진이 중심이 됩니다. HD 현대마린 엔진이 대형 엔진을, HD 현대엔진은 힘센 엔진을 만듭니다. STX 조선이 중대형 선박을 생산하다 보니 HD 현대마린 엔진도 같은 출력의 엔진을 주로 다뤄왔습니다. 크기의 다양성은 선박 규모뿐 아니라 선종 대응에도 용이합니다. 컨테이너선과 벌크선, 유조선 각각의 필요한 엔진이 다르고 호환기와 불환기도 별도의 흐름을 보이는데 모두 대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HD 현대 관계자는 컨테이너선은 기본적으로 빠른 선박으로 엔진의 규모가 크고 벌크선이나 유조선은 깊게 잠겨 천천히 가는 선박으로 작은 출력의 엔진을 쓴다며 어떤 선박의 발주량이 늘어나도 HD 현대그룹 선박 엔진 포트폴리오 내에서 대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박 엔진 부문과 계열사들은 HD 한국조선해양 3사에게도 큰 힘입니다. 하나오션이 하나 엔진을 사들이기 전까지는 국내 대형 조선사 중 유일하게 엔진 사업을 개진해온 곳이었습니다. 외부의 엔진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든 그룹 내에서 엔진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은 프리미엄이 붙기 충분한 조건입니다. 내부 수급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 내에서도 HD 현대그룹 선박 엔진 부문과 계열사의 영향력이 큽니다. HD 현대중공업 엔진기계 사업부 매출액의 약 40%는 그룹사 외에서 발생합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1위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조선시장 동향을 보면 엔진을 외부에서 수급하는 것은 드문 일이지만 자체 제조 능력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외부 수급에 의존해야 한다며
이것이 하나그룹이 하나엔진을 인수한 이유이기도 하며 중국의 국영조선그룹 CSSC도 엔진 제작사를 보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액화천연가스 운반 선박을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 등으로 개조하는 사업이 선박업계에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운항 후 20년 이상 노후된 LNG 운반선을 폐기하는 대신 새 기능을 부여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대안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휴스턴에서 지난 17일부터 열리고 있는 가스텍 2024에선 LNG 운반선, 해양 LNG 플랜트, 부유식 LNG 생산설비 등이 전시됐습니다. HD 현대 등 국내 3사를 포함한 글로벌 조선업계와 선사 및 선급들이 모인 이 자리에선 LNG 운반선 개조에 관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천연가스 수요에 따라 LNG 운반선 발주는 2030년까지 연간 60척 내외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대세입니다. 향후 노후 선박의 처리 문제가 화두인 만큼 개조를 통한 전환시장의 업계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파도 마찰 등에 장기간 노출되며 강도가 약해진 노후 선박이라도 LNG를 저장하는 기능은 가능합니다. LNG 운반선을 육지에 접안해 LNG 가스 공급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동식 LNG 기화 설비로 불리는 FSRU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해저에 매장된 LNG를 추출하고 액화시키는 기능을 첨가하면 바다 위에 머무는 LNG 액화 플랜트인 FLNG로 바꿀 수 있습니다. FSRU보단 FLNG로의 전환이 더 고급 기술로 꼽힙니다. LNG 액화 과정에서 추가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해외 기업과 제휴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조선사 단독으로 완성이 어려운 만큼 글로벌 기업과 협업이 수주 경쟁력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LNG 운반선의 리트로피든 부가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이라며 FSRU나 FLNG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 비용, 기간을 단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국은 자국 조선사를 대상으로 LNG 운반선을 FLNG로 개조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국내 조선사도 2028년 이후 납기가 가능한 물량에 대해선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